마지막 주차역 고 앞에 휴전선 군사 분계선 그 다음이 북한의 판문역입니다. 一边能直通首尔，另一边就是北韩开城。京义线是横跨南北韩的铁路，2008年停驶至今，将成为两韩最近也最遥远的距离。 북한은 관영매체를 통해 남측과 연결되는 도로와 철도를 오늘부터 완전히 끊는다고 밝혔습니다. 完全切断铁路和公路后，将开始进行要塞化工程。北韩军方表示，这是为了守护共和国的安全以及遏制战争。目前两韩连接的道路，除了西方的京义线以外，还有东边的东海线。 回顾2018年文在寅政府时期，双方关系大破冰，开心握手讨论跨境铁路对接工程。当时还传出上亿台币的资金由南韩买单，但政权交替约定也一并放水流。 북남관계와 통일 정책에 대한 입장을 새롭게 정립해야 할 절박한 요구를 제기하고 있습니다. 이제는 현실을 인정하고 남선 것들과의 관계를 보다 명백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. 2023年底，金正恩将南韩定调为敌对国家后，1月开始在连接的道路上埋设地雷，4月拆除路灯，6月开始连铁路也撤除。 10月召开最高人民会议，也提到正在修订宪法，还没分析代表正在讨论内文用词。 요새와 공사 과정에서 오해와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오늘 오전 9시 45분쯤 미군 측에 전화 통지문을 발송했다고 덧붙였습니다. 即便南韩军方观察，目前北韩没有特殊动向，但金正恩选择断开仅存的连结，吃了秤砣，铁了心，将朝鲜半岛一分为二。三立新闻，上报道。